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자, 오늘도 시장 돋보기 시간 이진우 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의 오프닝 멘트에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등산 혹시 좋아하세요? 네, 뭐 높은 산은 안 갑니다만 네. 저희 동네 자체가 저희 집이 뭐 산 아래라서 수시로 그렇게 네. 한두 시간 코스로 가는 게 굉장히 좋죠. 네, 둘레길 네. 좋죠. 그렇게 가는 거 좋은데 저는 요새 약간 챌린지처럼 100대 명산 이런 걸 한 번도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도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올라가면 아주 좋은 취미입니다. 너무 네, 좋다. 이런 소리가 네. 절로 나더라고요. 좋은 계절이죠, 지금. 이제 코로나만 없어도. 맞아요. 근데 또 산에는 또 이제 지방산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저는 오히려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댓글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김레전드님 오늘도 역시나 1등으로 체크해 주셨고요. 제이형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이진우 소장 시장 돋보기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먼저 시장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전체 다른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봐도 네. 너무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 지난주에 이제 드라이버를 한번 치고 공을 많이 부린다고 이게 생각보다 많기네요. 네. 지금 런이 제대로 걸렸어요. 네, 내리막 탔어요. 네. 그거다 도로까지 탄 것 같아요. 그쵸. 잘하면 그린까지 그린까지 갈 수도 그린 있는. 그린 온 돼야 할 텐데. 놀랍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의 힘이 놀라운 것이 어지간한 악재성 재료는 그냥 시장이 소화해내는 거죠. 크게 신경을 안 쓰죠. 예, 지금 지난 주말 내내 저도 뭐 요즘 우리 다들 뭐 CNN이 됐건 뭐 다 집에 안방에서 다 보실 수가 보시죠. 있죠. 네, 중국 관련한 그것도 마찬가지고 온통 미국에 지금 조지 플로이드라는 그 맞아요. 흑인 사망 이후에 그 시위 사태로 그렇게 네. 갑니다. 특히 아마 트럼프 대통령 지난 주말에 예고됐던 기자회견이 생각보다 약했다 하는 것이죠. 즉 홍콩에 대한 특례 지위를 갖다가 박탈하겠다, 해제하겠다가 아니고 네. 그러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뭐 이 정도예요. 여기서 이제 시장은 완전 눈치 다 챈 겁니다. 미국도 지금 중국을 어떻게 할 상황은 못 되는구나. 입장이 달라졌다. 예, 거기다가 지금 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위 사태, 주방위군 동원, 뭐 20몇 개 도시에서 통행 금지.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우습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다 묻히게 됐어요. 중국의 코로나 팬데믹 확산의 책임, 뭐 WHO 포함 이 얘기, 그 다음에 홍콩을 갖다가 압박하는 거. 야, 홍콩은 우리 같은 원래 어차피 뿌리가 같은 중국이야. 그런데 너희는 같은 국민이라면서 경찰이 그렇게 국민을 그냥 죽이냐? 색깔 다르다고? 여기까지 가는 거죠. 미국이 참 할 말이 없게 됐어요. 지금 어지간한 포털 사이트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 사진과 더불어 CNN, 뭐 뉴욕타임스 이런 쪽에서 지금 보도한 백악관 앞에 시위대가 몰려오니까 저 멜라니아에서 뭐 아들내미하고 해서 지하 벙커로 한 시간 정도 피신해 있었다. 창피한 노릇이죠. 네, 거기까지 갔습니다. 아마 안 갔으면 트위터에 올라왔겠죠. 나 지하 벙커 간 적 없거든. 그럴 양반인데 뭐 그렇지 않은 거 봐서는 가긴 갔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거기 뭐 쉬러 간 건 아닐 테고. 그렇죠. 뭐. 그러니 참 이 와중에 장이 놀랍죠. 지수물 흐름이 아침에 이제 일요일로 접어들면서 이제 지수물 흐름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약보합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다가 조금 다우가 한 100포인트까지도 빠지나 싶었는데 아시아장 흐름을 보더니만 미국에서도 미국의 지수물 흐름을 그렇게 너무 그갈 건 안 됩니다만 왜 거래 몇 개만 체결돼 보면 뭐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아시아 시장 흐름이 고무된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 지수는 기술적으로는 이제 거침없습니다. 그동안 늘 따졌던 이거는 이제 의미 없어졌어요. 61.8% 뭐 50% 이런 얘기.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61.8% 올라섰는데 진통이 있었던 것이죠. 네. 이 정도 레벨을 모두가 의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일선도 올랐었어요. 조금 한번 보실까요? 월간 차트 한번 봅니다. 자, 2월, 3월 두 달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때죠. 아니면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차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이런 식의 그림이라면 이 정도의 매도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정도의 오랜 랠리 끝이었다면 뭔가 좀 조정이 있지는 않았을까? 다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급했던 것이죠. 이때 이 끝에서 세 번째 3월달. 3월달에는 많이 빠졌을 때는 전월 말 대비 25.8%까지 밀렸다가 어쨌거나 아래 꼬리 달면서 12.5%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월간. 그러다가 4월달에는 12.68% 올랐고 5월달에는 4.5% 올랐어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고점 대비 S&P 500은 한 10% 정도 낮은 레벨입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사망 관련한 시기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궁금한 거예요. 여기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미네소타주의 미니아폴리스, 여기 샬롯데, 무슨 라스베가스, 워싱턴에서 CNN에 들어가면 이 슬라이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코스피는 3월 달에 최하 빠졌을 때는 27.56% 빠졌다가 11% 남짓했음 하고 4월 달에 11% 다시 올라왔다가 5월 달에 4.21% 다시 한번 보시죠.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점 대비 우리는 한 20%, 미국은 한 10% 정도인데 우리는 20%. 아,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네. 코스닥은 더 올라가 있죠. 예. 3월 달에 월 중에 30% 넘게 빠지기도 했으나 어쨌거나 마감은 6.8이 3월 달에도 용감했습니다. 3월 19일에 우리 저점 찍고 남은 하순 열흘 동안에 저렇게 급격한 회복이 있었고 4월 달에 13.37%, 5월에 10% 해서 자, 이 선도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아직도 이때 2018년 1월 이때 932라고 하는 이 고점 대비 아직도 23.4%예요. 야, 코스닥 좀 과하다 싶은데 상대적으로만 접근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강한 회복 탄력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일 소외됐었네. 제일 저평가됐었네. 다 하다가 저평가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돌아서는 와중에 지금 강하게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어지간한 부분은 특히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미국도 저렇게 세게 나갈 형편은 못 된다. 홍콩에 들어가 있는 돈이 얼만데 미국 돈이. 그리고 그 관련한 비즈니스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야, 중국도 해볼만해서 이 게임을 하고 있구나 미국하고. 이런 게 이제 대충 파악이 된 거죠. 그게 이제 뭐 위안화 환율이나 홍콩 항셍 지수에서도 확연하게 그 어떤 시장 분위기는 느껴집니다. 거기다가 오늘 재밌네요. 마침내 우리 역사상 빠지는 장에서 개인이 적극적으로 샀던 것도 처음인데 그 개인들이 외국인을 상대로 차익 실현하는 우리 증시 역사상 첫 한번 기록을 한번 세우거나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장에서 뭐 현물 매도만 보면 네. 외국인이 1,500억, 외국인은 631억 원 매수하고 네. 있는 상황 펼쳐지고 네. 있고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개인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가 살짝 지난 주말에 샀는데 오늘은 살짝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이 플로이드 관련된 사건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까지는 미국이 좀 중국을 많이 압박을 해왔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미국도 약간 그 당위성에 있어서 할 말이 없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 나타났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뭐 두 국가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걸 오히려 좀 이렇게 잠재울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서로 더 오히려 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더 격화되면서 싸우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뭐 이미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이 트윗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트윗. 여기 위에 보세요. 지금 이거 소위 말하는 그 뭡니까 트윗에서 붙이는 경고 딱지입니다. 대통령 트윗에? 대통령 트윗에다가 딱지를 붙인 네. 거예요. 이거 지금 트위터의 룰 가운데 glorifying violence 네. 즉 폭력을 미화하면 안 된다 하는 그 룰 때문에 우리 지울라 하다가 however 그러나 막 결정하기를 공익을 위해서 한번 올리기로 했다 했는데 그때 미니아폴리스에서의 그 경찰서가 불타고 했던 그 상황 약탈 방화가 생겼을 때 네. 대문자를 이렇게 큼지막하게 쓰면서 본인이 직접 쓴 거죠. 이 불안당들, 폭력배들, 응?
이 분은 지금 조지 플로이드의 그 뭐랄까요 기억 내지는 그것을 갖다가 의미를 갖다 퇴색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뒷부분에 이거 보세요. 무슨 영화 대사 내지는 무슨 시적 지금 라임을 맞추면서 갑니다. 루팅 스타스 만약에 약탈 이런 게 시작되면은 슈팅 스타스 발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요새 왜 이러니 누구한테 고맙다는 건지 땡큐 땡큐 그러는데 갑자기 항상 마지막에 아니요 늘 땡큐 하는 양반은 아니었어요. 네. 늘 땡큐 하는 양반은 아닌데 지금 갑자기 지금 이 플로이드 사건 생기고 나서부터 트윗 뒤에다가 땡큐를 자주 누구를 붙이네. 향한 땡큐인지 모르게 땡큐를 붙이고 있어요. 자, 이 트윗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저게 미국의 대통령이 하기에 적절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나는 아무렇지 않다. 약간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풍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설령 약탈 방화가 잘못됐고 지금 이걸 갖다가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분명 잘못된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도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도 아마 정당화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갖다 질책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우선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또 특히나 유색 인종들이 느꼈을 만한 어떤 마음의 상처를 좀 보듬어주는 표현과 사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심지어 음모론까지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경찰 보니까 신빙은 아닌 것 같은데 얼굴만 보더 화사진의 표정만 보더라도 베테랑이에요. 그렇게 누르고 있었을 때 한 4분 정도 됐을 때 벌써 아래쪽에서 사람 몸이 늘어졌는데 이러다 죽는다 몰랐을까요? 흔히 하는 말로 중인환시 숱한 대중들이 옆에서 둘러서서 보고 있는 그 백일하에 그렇게 주변에서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렇게 하면서 8분 정도 눌렀다 그거는 사람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몰랐을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게 생기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위대 가운데 미니아폴리스의 그 시위대 가운데 한 80% 정도는 조사해보니까 다른 주에서 넘어왔다. 소위만 전문 시위꾼들이 등장했다는 얘기고 지금 그런 식으로 갑니다. 트위터 보면 온통 그 얘기밖에 없어요. 온통 그 얘기밖에 없고 이게 슬리피 조가 원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까지 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트윗이에요. 지금 백악관 참모들 사이에서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쪽도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해결책이 안 됩니다 하는데 참 두뇌가 명석하고 뭐가 자기한테 유리한지를 아는 트럼프라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과연 지금 이 사안에 대응하면서 이게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미국에도 이른바 빠들이 있습니다. 즉 죽어도 난 트럼프에 하는 사람들이 한 적어도 한 35% 정도는 된대요. 어떤 상황에 와도 난 트럼프 찍을 거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소위 말하는 중도 내지는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어쨌거나 여론조사는 지금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어떤 식의 강경 대응으로 갈 것인지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시장은 이 상황을 갖다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 굳이 호악으로 따지자면은 호재로 보는 것 같아요. 호재를? 네. 악재를 지금 오히려 반대로 호재로? 이걸 악재로 보기보다는 호재로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호재인 거죠, 그러면? 뭔가를 덮을 수 있다라는 그런. 덮을 수 있다 내지는 지금 이래가지고는 중국하고 뭐 그렇게 세게 나갈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다. 지금 집안 안에서 싸움이 커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또 뭐 시장까지 더 흔들리면은 트럼프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에서는 더 이상 이제 예, 뭐 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 뭐 심지어 뭐 누굽니까 그 양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하도 존재감이 없어서 이름도 안 해요 전에 레리 커들러. 네. 커들러. 또 쏴줄 수 있다거든요. 또 뭐 예, 또 뭐 한 천 몇백 불씩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이 어렵겠습니까만. 자, 막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장은 이제 날리는데 이것도 보세요. 아까 한 2시간 전에 한 두어 시간 전에 블룸버그는 이 얘기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US 스탁 퓨처스 미국 지수선물이 살짝 밀리고 있고 뭐 얘는 강해지고 아우 전부 허당이에요. 뭐 살짝 밀렸을 뿐이고 금방 플러스로 돌았고요. 얘는 강해진다 하길래 달러의 환율 얼마인가 싶었더니 그냥 비도파 움직임이에요. 하다못해 반빅 원빅 아니에요. 그냥
차라리 유로가 더 강해지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확 밀리고 있고 이머징 통화가 강해지고 있는데 참 기사 성의 없이 쓴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켓워치가 이렇게 했습니다. 시티그룹 같은데 뭐 이런 데서 주식시장이 아직까지 이 리얼리티 현실을 갖다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다. 기사 내용 보니까 한 2분기부터 기업 뭡니까 저 실적이나 실적이. 엉망이 될 거란 얘기죠. 그렇죠. 김현익 교수님 같은 분 저하고 이렇게 마켓리드에서 나오셔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상반기 즉 아직도 한 6월까지는 장이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가 걱정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 펀더멘털 이 실적 기업 쪽에서의 그게 뭐 그런 내용이 월가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네. 이른바 전략가 뭐 시장에서 오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워닝을 보내죠. 시티뿐만 아니라 바클레이즈도 이번에 이거 쇼커버링이었다. 실제 돈이 이제 더 들어와야 된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미국, 한국, 일본 할 것 없이 이번에 개인들의 돈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들어와서 이 장을 현재는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최근에 있었던 이슈 잠깐 간단하게 좀 짚어보자면 일단 뭐 G7회담 연기되고 우리나라 비롯한 뭐 네 개 국가를 더 초대한다. 여기에서 뭐 네. 우리나라 국가적인 위상이 좀 올라간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시각도 좀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어쨌거나 이 금년에 G7 의장국이 미국인데 이걸 갖다 6월 달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할 수 있나요? 14일 자가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뭐 유럽 맞아요. 들어가서 2주 격리. 그쵸. 뭐 일 보고 또 돌아가면 또 2주 격리해야 되는 이런 세상. 이 얼마나 생산성 떨어지는 사회입니까? 그러다가 이제 메르켈 총리가 독일 총리가 이제 불참을 선언하고 이래저래 해서 이제 미루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유엔 총회 하는 9월에 하나 아니면 11월 대선 끝나고 하나 뭐 이러고 있는 와중에 지금 화면에는 이제 G7 우리가 알고 있는 G7들이 나오고 있죠.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던 게 이탈리아하고 캐나다입니까? 아무래도 경제 규모가 보니까 제일 끝에 원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G5로 시작했다가 그래서 옛날 플라자 합의 이런 얘기할 때는 G5 얘기가 나와요. 근데 G7인데 우리 아직 캐나다보다 조금 못 미칠 거예요. 달러로 치면은 GDP가 그 뭐 한 1조 달러 1조에서 1조 2천억 달러 정도 사이 아닌가 싶은데 자 어쨌거나 여기다가 러시아 그리고 인도, 호주, 한국입니다. 러시아를 제외하고 인도, 호주, 한국 같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초대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G11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게 또 중국을 옥죄는 거냐. 러시아는 잠시 제외하시고 아까 지도가 없네. 지도에 보시면 인도, 호주, 그리고 한국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소위 말하는 중국 포위망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 자 이제 그러니 그거예요. 자 이것이 단순히 우리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서 이렇게 초대되는 거냐 아니면 중국 따시키려고 그쪽 대열에 서라고 하는 것이냐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일본 산케이 같은 외신에서도 다룰 정도로 후자로 보이네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뭐 11개 국가 안에 들어가는 정도 나쁘지 않은 소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럼 환율을 좀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달러 환율 10원 오늘 하락하면서 1,227원 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환율 부분 잠깐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예. 환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환율 이 그림을 보시면 그냥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른쪽 끝부분을 보시죠. 달러 CNH가 역외 환율이에요. 역외 위안화 환율이에요. 끝부분에 안정되죠? 네. 그 다음에 홍콩 달러. 홍콩 달러는 좌측을 보시면 아래쪽에 7.75 위에 7.85 얘는 지금 7.75에서 1달러당 7.75-7.85 사이에서 좁죠. 그 사이에서 움직이는 달러 패거지입니다. 고정 환율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된 것을 갖다가 시장이 악재라 생각하고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홍콩에서 엄청난 자금들이 이제 이탈할 것이다. 제가 홍콩에 갑부라면은 저 홍콩 안 살 것 같아요. 일리 있는 예측이고 일리 있는 기사예요. 이민 갈 수 있으면 가겠죠. 뭐 홍콩에서도 빠져나올 것이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기사에서 미리 얘기하는 만큼 그렇게까지 심각하다면은 아무리 홍콩 당국이 누른다 하더라도 이럴 수는 없는데 이런 상황 여기에 위안화 환율도 못 가고 그래서 지금 그게 큽니다. 특히 항셍지수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중요한 레벨에 와 있는데 금융위기 이후 추세선을 갖다가 물고 내려가느냐 마느냐의 관건이 있는데 거기서 일단 또 급반등 나오고 하는 거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
뭐 홍콩 관련해서 또 뭐 팬데믹 책임론 관련해서 미중 간이 어르렁거리는 걸로 겁먹을 건 없다 하는 거고, 지난주도 금요일날 홍남기 부총리 발언도 컸습니다. 위안화하고 붙어다니는 동조화 현상 바람직하지 않다. 뭐 투기 세력.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발언이 좀 아쉬워요. 부총리께서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시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차라리 나중에 1250원대 열리고 1300원대 위협하고 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좀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껴주셨더라면, 지금 뭐 옆에 보시다시피 뭐 움직임이란 게 없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예, 이러니까 이 상황에서 뭐 그렇게 부총리급의 어떤 그 워닝이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조금 더 좀 아까웠던 아까운 카드였습니다. 예. 환율 받고 이제 유가를 좀 볼 텐데, 지금 네. WTI 기준으로만 봐도 유가가 5%대. 그동안에 이제 급락 뒤로 회복하고 또 떨어지고 이러한 부분이 네. 초기에 왔다 갔다 했고,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흐름에 굉장히 큰 집중을 해서 돈을 많이 잃고 계셨던 분도 계셨었는데 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거를 이제 안정화됐다라고 봐도 되는, 안정화라는 시기인가요? 표현이 가장 정확하죠. 유가는. 자, 오늘은 이제 브렌트유 가져왔습니다. 네. WTI는 차트를 자꾸 보다 보면 지난 4월 달에 그때 막 마이너스 같은 게 자꾸 나오니까 마이너스로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선물 시장이다 보니까 어쩔 네. 수 없이 그랬던 상황이죠. 지금 여기 인포맥스 화면에 지금 15.98, 16불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네. 즉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지난 4월 그 난리 칠 때도 배럴당 16불 정도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차트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유가 차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현 상황이 어떠할까 내지는 어떠함이 적당할까를 가장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차트라고 봐요. 원유만 보면 이때는 야야야 재고 넘쳐 재고 넘쳐, 그리고 애들 막 증산하고 있어, 수요는 없어, 이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다 이제 돌아섰던 거는 뭐죠? 이제 감산했어, 그리고 재고도 줄어, 수요가 늘 거야. 그럼 돌아서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유가 팡팡 날아갈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풀린 건 아니니까. 안 떨어지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이 이제 구름대 안에 돌았습니다. 이 상황 아마 그거 같아요. 지금 여기서 증시도 야 우리 코로나 처음 당했으니까 3월달 같은 장이 오지만, 겪어보니 아 이 정도, 아 실업은 이 정도, 아 지표는 이 정도, 실물경기는 이 정도 확인했어. 그런데 어쨌거나 애들을 쓰네. 통화정책, 재정정책, 그러면 반등. 그러나 지금 이것이 코로나 이전 레벨까지도 가도 될까 하는 부분만큼은 좀 고민스러운 게 맞는데, 지금 다들 그걸 아직도 미국하고 유럽은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제일 먼저 그런 고민 필요 없어 한 게 코스닥이에요. 코로나 없다 해버리고 지금 달리고 있는 게 코스닥인 거예요. 마치 그 안에 많은 그 바이오주들이 다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 말씀 이번 주에 계속 여기저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어떤 경기 회복세가 진정 의미 있다, 그리고 믿을 만하다는 것은 이 구리 가격으로, 그래서 구리 가격도 체크하시죠. 네. 이렇게 선 꺼놨던 지난번 의미 있었던 이 지지선을 다시 올랐을 정도의 네. 구리 가격이라면은 뭐 유가 회복세나 주가 랠리 믿을 만하다고 봅니다. 이러나 저러나 주식 당분간은 더 가겠다고 덤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코로나 없다 하면서 달렸던 코스닥이, 그 보면 연구는 약간 바보잖아요. 지금 여의도는 바짝 쫄아 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코스닥은 바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바보가 아니길 네, 바랍니다. 천재이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도 코스닥은 계속해서 달립니다. 2.35%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호재와 함께 주가의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도 역시나 1.37% 강세 흐름 보이면서 시총상위 대부분의 종목들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장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포트폴리오 수익을 많이 좀 챙겨두셨으면 좋겠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냉정하게 바라볼 부분은 계속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요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